다사다난하던 2022년도 어느덧 저물고 이제 단 며칠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연말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2022년 최고의 나르시스트를 뽑는 나르시스트 어워즈를 개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나르시스트에게 이 상을 주면 좋을까 하던 차에 나르시스트가 아주 득실득실한 곳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순양가입니다. 순양가에는 정말 순양백화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 백화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르시스트즘을 가진 나르시스트들이 상시 대기 중인데요. 정말 훈훈한 가족애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통해 최고의 나르시스트를 찾아보고 재벌집 막내 아들 속 최강의 나르시스트를 만났을 때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에는 정말 다양한 나르시스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쟁쟁한 후보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 역시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의 나르시즘이 있구나 싶을 만큼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나르시즘을 팡팡 터뜨려 주었는데요. 정말이지 모든 캐릭터들을 다 후보에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만큼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캐릭터들이 강력한 나르시즘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왕좌의 자리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심사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아쉽게 후보에는 들지 못했지만 나르시즘을 뽐내며 선전했던 캐릭터로는 자신을 무시하는 동서에게 기강을 잡기 위해 뜨거운 커피를 쏟았던 손정래 여사와 손익을 무시하다가 오히려 발목 잡히는 백치미를 보여주었던 유진아. 못 나갈 때는 그저 순박했지만 정치계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자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최창재 의원. 탐욕은 없는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 평생 일꾼으로 일했던 순양의 탐욕을 드러낸 비서실장 이항재. 아래 직원을 부속품 취급하듯 갈아 끼우는 비서 김주련. 자신이 항상 모든 걸 조종한다 믿었지만 그 속내를 자신이 우습게 깔보고 있던 진성준에게 들키고 마는 모현민 등등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후보에 들기에는 포악함이 부족하여 아깝게도 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역시 나르시스트 왕좌의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과연 2022년 올해의 나르시스트 캐릭터 대상은 누가 될지 그 후보부터 만나보실까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따기도 내리칠 수 있는 냉철한 성격의 진양철 회장. 진양철 회장은 지독한 성과주의로 오직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의 순위를 매기는데요. 이러한 성격 탓에 진양철 회장은 극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빌런이자 가장 강력해 보이는 빌런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순양의 회장으로 20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거꾸로 가족 중 누구 하나 제대로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사랑해주지 않았던 외로운 인물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결국 진도준의 계획에 넘어가 진도준에게 진심을 주는 모습을 드러내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어서 나르시스트가 되기에는 살짝 아쉬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핏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할아버지를 닮은 외모 탓에 정겨움을 주어서 나르시스트로서의 표독한 느낌이 덜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진양철 회장의 장자 진영이 대놓고 큰 충돌은 안 일으키지만 친동생인 진동기에게도 속으로 꿍꿍이를 감추고
진도준에게 가스라이팅을 밥 먹듯이 시도하는 가스라이팅의 마술사. 경영 능력이 없어서 진양철의 사업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후계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인물이죠. 침착하고 걱정해주는 듯한 얼굴을 하고서 주변 사람들 가스라이팅을 하고 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가스라이팅 안 먹히면 얼굴 표정 확 바뀌고 인상을 써버리는 게 특징이죠. 다만 진양철 회장한테 한 번씩 무릎 꿇고 구박당할 때 처량한 모습 때문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동정 점수를 받는 바람에 나르시스트로서의 높은 점수는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후보 보실까요? 남편을 죽이려 한 살인교사 아내 이피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가면을 쓰고서 뒤에서 진양철을 살인교사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자신이 쓰던 낙관에 발목이 잡혀 지은 죄가 탄로나고 마는데요. 겉으로는 남편이 밖에서 나온 자식에게도 사랑을 준 척했지만 사실 그동안 상대에게 쌓인 감정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다가 한 번에 터뜨린 나르시스트죠. 다만 선망증세의 진양철이 그녀에게 아들 낳았다고 유세냐? 밥 차려오라며 성질내는 것을 보았을 때 젊었을 때 한 고생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70대인 그녀가 남편의 살인교사자였다는 게 놀라웠던지라 2022년 최고의 나르시스트 캐릭터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양철의 차남 진동기. 겉으로는 아닌 척, 여우 아닌 척, 고민 척 하지만 어떻게든 순양의 회장 자리에 앉기 위해 꼼수라는 꼼수는 다 쓰는 나르시스트. 금전 감각이 없는 재벌인지라 억 단위를 원 단위처럼 말해서 보는 사람 킹받게 하는 재주가 있으며 네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라는 이기적인 계산법이 얄밉고 묘하게 백치미가 있는 나르시스트입니다. 형인 진영기가 속으로는 온갖 뱀을 다 품고 다녀도 겉으로는 그 티를 안 내는 것과 달리 자기 검은 속마음을 일일이 말하고 다니는 게 특징인 단순한 나르시스트죠. 사촌동생인 진도준을 싫어하다 못해 증오하는 나르시스트 진성준. 겉으로 자기 성질 다 티내고 다니는 작은아버지 진동기와 다르게 자기 속내를 꼭꼭 감추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하고서 순한 양처럼 보이려 하는 가면을 쓰는 나르시스트. 그러나 상대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부인하지 않고 또 쉽게 수긍하는 나르시스트입니다. 진동기같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음흉한 성격에 마음속에는 서열의식이 가득 차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그러니 자신은 조금 잘못하더라도 남들이 마땅히 그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르시스트죠. 진양철 회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지만 그만큼 자신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나르시스트입니다. 상대를 이길 수만 있다면 과정의 투명함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로 가마가 못다이나이 시간 괜찮아? 네가 왜 커피 한잔 할까? 거절하진 말고 100년 전 전생에 한보너를 얄밉게 구사하던 우리 타카시 시절과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환생 후 인성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의 2022년도 강력한 나르시스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2022년 나르시스트 최강의 캐릭터 후보는 다름 아닌 진아영입니다. 진아영은 양파 같은 나르시스트로 까면 깔수록 지독한 나르시스즘을 풍겼는데요. 진아영은 철저히 사람의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넌 절대로 나와 같을 수 없어 라는 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진두존에게 상처를 주다가 도리어 폭망한 인물이기도 하죠. 진아영은 아주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그녀는 무례합니다. 자신과 수녀과의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구는 혜인을 백화점으로 부르더니 백화점 VIP들을 위한 모델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진도준으로 하여금 주제 파악을 하도록 하고 가혹하게 굴죠. 그리고 자신이 사고를 쳤을 때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해버립니다. 진아영은 공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일으키고는 일이 잘못되자 자신을 따르는 상무에게 그 책임을 덮어 씌우려 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책임을 덮어 씌우게 하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영광이라 여기라고 하기까지 하죠. 이렇듯 진아영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무한으로 버리고 갈아 끼웁니다. 그녀로서는 사람이 무한 대체 가능하니 아쉬울 게 없다는 식인 거죠. 그녀 생각에는 가진 게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주인이고 자기 밑에 있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남들이 마땅히 수습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대급 병크로 진아영은 2022년 나르시스트 최강 캐릭터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정말 강력한 후보들이 나르시스트 캐릭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말 어떤 후보가 상을 받더라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상식의 분위기는 벌써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유나 씨도 내심 나르시스트 캐릭터 수상을 기대한 것 같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나 씨는 올해 나르시스트 캐릭터 수상 후보에 이름이 오르지는 못했네요. 다음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탕혜 씨가 지금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게 아쉬운지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배우로서는 다양한 입체적인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 캐릭터는 배우로서 탐인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탕혜 씨도 받지 못해서 서운해할 정도로 탐인하는 2022년 나르시스트 어워즈 최강의 나르시스트 캐릭터 대상은 진아영입니다. 진아영은 아나무인적 나르시스트로 사람들 앞에서 막무가내로 행동한 점, 주인공 진도준의 길을 꺾기 위해 이혜인을 도구로 삼고 가혹하게 대한 점, 사람을 너무 끝나누고 오만하게 굴었던 점, 그렇게 굴 때는 언제고 자기가 필요할 때가 되자 진도준에게 자기 도와달라고 얼굴 철판 깐 점, 급기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자신을 걱정해온 상무에게 뒤집어 씌운 점 등을 높이사 2022년 최강의 나르시스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순양가의 진아영 씨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소감 발표를 들어볼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러한 진아영과 같은 나르시스트가 상무에게 굴었던 것처럼 당신에게 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영과 같은 사람은 아나무인에 항상 사람을 후려치는 일이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너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와 같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할 때는 당신을 깔보고서는 아쉬울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신에게 친한 척 살갑게 굽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리한 욕을 참아주면 당신이 자신과 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굽니다. 진아영과 같은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눈 감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면 자신과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들이 바라는 대로 무겁으로 이들과 가까운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빈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너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라고 당신을 흔들거나 당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갑게 굴고 조건부로 가까운 사람이 되어줄 것처럼 구는 것 자체가 이런 나르시스트는 사실 끊임없이 자잘한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사실은 빈수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뒤지닥거리를 해줄 사람을 찾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이 조금 더 잘났다고 당신의 주인인 척 군다면 이건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나르시스트의 말대로 나르시스트가 당신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주인이 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나르시스트야말로 정작 자기 자신의 주인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르시스트가 걔는 주인을 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가 누군가를 고용한다고 해서 나르시스트가 좀 더 비싼 옷, 비싼 집, 비싼 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보다 절약하며 사는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굴 권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 탓을 할 권한도 나르시스트에게 없는 것이죠. 이런 나르시스트를 만난다면 당신은 이런 나르시스트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뭘 가졌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가졌다고 떠들어대고 자랑하는 것들을 당신이 진짜로 가졌는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맞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상관없는 일에 자꾸 나를 끼워넣지 말고 자꾸만 나에게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 마라. 진아영과 같은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자꾸만 상관없는 나르시스트 자신의 일에 신경 쓰게끔 상관없는 주문을 걸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달콤한 말로, 어느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로 당신은 나르시스트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려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아영과 같은 나르시스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아영과 같은 나르시스트에게 당신이 계속 일깨워져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